안녕하십니까. 박성봉입니다. 자, 오늘은 S30D 2세대 엔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상은 지금 냉각수 온도 관련돼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좀 변동이 심해가지고 온도 센서 잭을 빼가지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락이 걸렸어요. 그래서 엔진 셧다운, 이제 엔진, 그 온도 센서 신호가 30초 이상 안 들어오면 엔진 셧다운 락이 걸리고 그 락을 해제하려고 그러면 진단기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락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기 연결하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진단기를 연결해서 락을 해제시킨 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빼놨네요. 그래? 지금 이렇게 지금 온도 센서 관련 에러가 떴기 때문에 ECU 쪽으로 신호가 지금 정상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ECU도 지금 분리를 해놓은 상태고 여기 지금 하네스도 지금 이렇게 다 빼서 분리를 해놓은 상태고 온도 센서도 지금 새 걸로 달아가지고 다 확인했네요. 기존에 있는 온도 센서는 지금 저 안에 박혀있고 새 걸로 달아가지고 온도 센서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락이 지금 걸리기 때문에 락을 해제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연결이 안 됐어? 네, 지금 연결했습니다. 연결했어? 자, 그러면 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를 키면은, 자, 지금 바로 이제, 액셀레이터하고 냉각수 온도하고, 액셀레이터는 빼놨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에러가 뜰 거고, 아, 지금 냉각수 온도하고 지금, 이거는 지금 ECU에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뜨고, 지금 하넷을 다 빼놨기 때문에 시동은 안 걸릴 거고 일단은 에어컨도 더 치우고 하넷을 연결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단기 연결해가지고 네. 일단 에어컨부터 치워라. 우리선 거기 있잖아. 거기 있잖아, 엄마. 그 밑에. 그 릴레이 밑에. 그게. 일단은 보자. 잭은 다시 다 연결한 다음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자고. 아유, 지금 배선이 오래돼가지고 천이 지금 까져 있습니다. 여기 여기도 까졌고 여기도 까졌고 까져 있어요. 차가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밑에 있을걸? 어, 그 반대? 밑에 꺼진 거 있어요, 밑에. 아, 아닌데? 미션 놓는데, 그거는? 미션. 공사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됐어요. 시동 걸어도 되잖아. 응. 시동 한번 걸어. 배터리 없네. 그냥 걸려.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배터리 약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걸리는 거 아닌데? 그건 아닌데. 하나 없는데. 다른 거 빼는 거 없지? 네. 아니, 다른 거 빼는 거 없지? 배터리. 시동 한 방에 걸려. 배터리가 약한데. 배터리? 응. 점프 한번 해보시죠. 열려 안 돼요.
아, 이걸 빼놨네. 이거 뭐 이슈. 아, 그거 빼놨다. 컨덕터 빼놨다. 아, 이슈 째 그거 빼놨네. 이 선은 뭔 선인데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놨노? 아, 뭐 테스트한다고 다른 거야? 그 껍데기 그거. 뭐 껍데기. 껍데기 없이 그냥 껴. 어, 예, 안녕하십니까. 껍데기 기름 것도 빼놨는데. 오늘 뭐 안 나가시네. 응. 기름 것도 빼놨는데. 썸머스터도 빼놨고, 원두수도 빼놨고. 아, 썸머스터도 빼버렸어요? 테스트한다고 뺀 거야. 아. 아, 저. 물은 넣었어요, 물을. 응? 꽂았어요? 네. 어. 다시 한번 꿇어보자. 배터리 좀 약한 것 같은데 잘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관심은 없어요. 뭐 뜨는데? 되게 많이 떠 있어. 어, 지금 잭을 뺐으니까 많이 떠서 의미가 없다. 다치 앞이라. 어, 근데 현재 뜨고 있는 것도 많네요. 그 다치 앞이라. 커브 차저하고 있고 포스코 센서도. 일단 다치 알아. 지야, 네? 지우라고. 에르코들 다 지우라고. 지웠습니다. 또 뜹니다. 또 뜬다고? 네. 봐봐. 지우자 맞았다니요. 연료 함량 레귤레이터. 아, 그래. 네. 그럼 제대로 뭐 연결 안 했다는 얘기가? 연료 함량이랑 커브 차저 부스터 센서. 여기 뺀 거 없을 텐데, 내가 얘기하면. 봐서, 잭 잘못 꽂았나? 잘못 꽂을 수가 없을 텐데. 어차피 두 개나 꽂은 거 맞고. 여기 밑에 이거. 이거 안 꽂은 거니까? 이거. 안 맞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안 맞을 수가 없어. 두 개 안 꽂은 거니까, 이거 맞고. 여기만 뺐는데 내가? 이슈가 제대로 안 꼽힌다. 아이씨, 제대로 안 꼽혔는데 이거? 제대로 안 꼽았네. 저 친구 마음에 안 드는데? 제대로 안 꼽아놓고 끝도 꼬드넣은 친구 했네. 와, 씨. 안 꼽혔어? 실기시험 테스트 하나. 뭐, 잭 빼놓고 뭐 꼽히란 말이가. 어? 진우가 뭐 빼서 어쩌나 찍어봐? 커버 있어야 되잖아. 없어도 된다. 그냥 꽉 누르면 된다. 진우 전화해봐. 커버 왔다는다고. 커버 내가 뺐었는데. 이거 빼야 되잖아. 없어도 된다고. 꽉 누르면 된다고. 없어도 된다고. 꽉 누르면 된다고. 보자. 나와라. 이거 당겨서 빼야 되잖아요. 일단 이거. 그래야 들어가지 않냐? 아, 이거 빼 끼어놨나? 네. 어이씨. 이걸 안 빼고 어떻게 뺐노? 일단 드라이브 없습니까? 쪼끄란 거? 아니, 가지고. 보자. 일자로 가자, 이씨. 일단 보이는 거 하자. 아이씨. 이것도 별판에 지금 없어가지고. 근데 얇으셔? 근데. 자, 알겠습니다. 네네. 안 나오면 빼자네. 어, 뺐어. 뺐어. 이거 시동 건다잉. 에러 주워.
셧다운 됐어? 아, 애를 안 줘서? 일단 틀어봐봐. 어. 아, 괜찮아. 엑셀레이터는 괜찮아. 됐어. 26, 25, 24. 똑같이 또 뜹니다. 뭐야? 똑같이 떠요. 91, 4, 104. 다시 해봐. 어, 잠시만. 일단 엑셀레이터만 떴거든요. 어. 지금 원다잉? 엑셀도 안 꽂아서 그런가? 예, 상관없어. 도장도 쏘봤네. 지금은 뭐 아주 정상적인 상태인데, 뭐 일단은 온도 센서를 원래 그 직구로 한번 해보자. 온도 센서가 문제인지. 자, 원래 자기 거에 꽂고, 한번 다시. 지금 온도 몇 도로 인식하노? 보자, 줘봐라. 눌러봐. 가져와봐, 이거. 손. 보자. 아니, 아니, 그거 안 눌렀는데 이걸로 보면 되지, 뭐. 냉각수 온도가 지금 31도. 31도면 정상이네. 지금 냉각수 온도 31도로 지금 정상이죠. 그럼 온도 센서도 지금 이상이 없다. 그죠? 31도로 지금 온도 센서 정상이다. 그러면은 배선 문제 쓸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배선 문제. 여기가 지금 요거 지금 요 녹색. 녹색 하낼 수 있죠.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약간 까져 있습니다. 쉬프트가 돼가지고 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체에 어스 되면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제로 어스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보이시죠? 네. 증상이 나왔네. 자, 바로 티가 나죠. 자, 지금 배선 까진 부분을 여기다가 어스 시키면은 자, 온도 변한 게 보입니까? 32도였는데 어스를 시키면은 자, 지금 온도가 이렇게 춤을 추죠. 이렇게 완전히 어스가 되면 119도가 되는 거예요. 119도가
12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선 문제, 배선 문제. 그다음에 배선만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 시리즈의 지금 증상은 이제 온도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추는 증상이었는데, 자, 원인은 이제 엔진 내가스 온도 센서에서 이슈로 가는 하네스가 차체에 어스되면서 온도가 이렇게 춤추는 게 요인으로 확인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배선의 문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